내가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. 근데 너는 시집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모은 돈 있으면은 집값에 보태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. 왜냐면 아나? 내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약간 이건 내 마지막 결혼하려면 나 이거 정도는 있어야 돼. 내 나이에 갈 뭐 연하랑 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.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. 그 맛이네.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. 내놓을까? 정말 그러다가 나 진짜 평생 못 갈 것 같은데 내놓을까? 근데 내놨다가 이게 집값이 안 떨어질 텐데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부터 평생 나는 택시 한 번 안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모은 돈인데 그렇지 막, 독립적으로 그러다가 내가 모은 돈이 없습니다. 했어요.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오빠 오빠랑 사귈 때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통장 오픈해가지고 다 세상에. 오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 다른 애들하고 유혹을 했군요. 엄마도 못 본 통장을 섭섭하죠. 그러니까 주변에 막 되게 돈 펑펑 쓰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. 여자분들도 이제 막 이렇게 소비 많이 하고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 하면서 자랑하면서 보여줬는데 이제 엄마한테 최근에 그것도 정확한 액수는 엄마 모르세요. 왜냐면 제가 줄여 말했기 때문에. 어머, 진짜 나. 근데 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오빠 집이 있으니까 제가 차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차 고민을 하다가 너가 이 돈이 있니?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조금 줄여서 이제 오픈을 해서 그때 엄마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. 나는 너 수준에 1,000만 원도 없는 줄 알았다. 아니야, 나는 한 6-7천 원 있을 줄 알았어.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아. 단위가 달라. 나가 왜냐면 그렇게 너, 모았는데 일을 했잖아. 사실은 기쁘다, 훌륭하다보다 괘씸하다, 너무 섭섭하다가 더 컸어. 근데 제가 자꾸 저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둘이서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자기네가 저한테 그래서 지금 너튜브 이거가 뭐 40만 뭐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는데. 하여튼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. 너네 둘의 것이다. 내가 뭐 거기를 키울 거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다. 나는 내 남편이 버는 걸로 밥 먹고 살 만하다. 신살밥에 묵국 먹고 산다.